메이볼드입니다. 이번 달에 특별 보너스를 받아서 신라 호텔에 호캉스를 왔어요. 평소에 일반 객실도 4,50만 원 하는 신라 호텔이 마침 27만 원이라는 엄청난 특가를 진행 중이더라고요. 네이버 포인트 적립까지 돼서 포인트 혜택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원대의 가격에 투숙한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도착한 신라 호텔. 영빈관을 지나 면세점을 지나 주차장으로 가는 중. 근데 주차장이 좀 머네요. 드디어 호텔 도착! 반짝반짝 은하수 같은 로비의 샹들리에가 정말 아름다웠어요. 로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라운지바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었어요. 하지만 제 관심은 오직 그 유명한 페이스트리 부티크 다쿠아즈도 있네요. 정신을 차리고 체크인을 마친 뒤 객실로 올라가 봅니다.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블라인드가 마치 우리를 반겨주듯이 자동으로 올라갔어요. 햇살을 머금은 새하얀 침대가 참 폭신해 보이네요. 머리 닿는 순간 잠이 스르르 올 것 같은 폭신함. 일반 객실치고 꽤 넓었어요. 데스크도 넓어서 사용하기 편리했어요. 화장실도 객실만큼이나 공간이 넓었고 신발장도 옷장도 공간이 넉넉했어요. 미니바에는 TWG티백과 신라호텔 커피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생수도 두 병 무료 제공됩니다. 이렇게 찻잔과 스낵이 준비되어 있고요. 미니바 음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미니바 가격표입니다. 드시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공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짜잔! 이것이야말로 미니바입니다. 화장실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더 넓은 느낌을 줍니다. 벽은 블라인드를 내릴 수 있는데 틈이 넓어서 다 보이더라고요. 욕조와 별도로 샤워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. 어메니티는 영국의 친환경 브랜드 몰튼 브라운이에요. 깔끔한 세면대, 미니바와 같이 생수가 두 병이 더 있고 위생적으로 개별 포장된 컵도 있었어요. 세면대의 한쪽 서랍엔 드라이기, 한쪽엔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. 화장실 안도 깔끔했어요. 데스크에 테크놀로지 키트도 준비되어 있었어요. 요즘 5성급 호텔이라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. 침대 옆에도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어서 편리했어요. 블라인드도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.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건 온도 조절기예요. 5성급에서 이런 온도 조절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저희 객실은 남산뷰였어요. 아침부터 저녁 야경까지 아름다운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여서 정말 좋았어요. 신라호텔 호캉스는 꼭 남산뷰에서 하세요. 객실 밑으로는 어번 아일랜드가 한눈에 보였어요. 저희가 예약한 가격에는 실내 수영장만 포함돼 있어서 야외 수영장은 이용할 수 없었어요. 제가 호캉스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메뉴 정독 시간입니다. 신라호텔 룸서비스 메뉴는 뭐가 있나? 룸서비스 도착! 한우 치즈버거는 숯불에 구워서 그런지 향이 좋고 육즙이 넘쳤어요. 그 유명한 신라호텔 갈비도 시켰어요. 반찬들도 국도 간이 딱 맞으면서 맛있었어요. 6만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고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. 다 먹고 나니 배가 너무 부르네요. 이대로 잠들어버리기 전에 밤 산책을 나가봅니다. 밤 풍경도 운치 있고 좋네요. 호텔 위치상 주변이 참 조용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투숙 리뷰. 이번에 신라호텔에 투숙하면서 장단점들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요. 첫 번째 장점은 생각보다 넓었던 일반 객실 사이즈예요. 두 번째 장점은 역시 신라호텔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맛있는 음식. 단점은 주차장이에요. 주차장이 멀어서 주차를 하고 나서 또 셔틀을 타야 하고 그 셔틀도 바로 유턴이 안 돼서 멀리 돌아오는 바람에 주차하고 로비 들어가는 데만 30분 넘게 걸렸어요. 두 번째 단점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환기가 안 되는 객실. 저희 객실은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서 너무 더웠어요. 창문이라도 살짝 열렸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.
제 기대가 컸던 건지 명성에 비해 노후된 시설이 아쉬웠어요. 40만 원 넘게 주고 가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그 가격에 더 시설 좋은 호텔들이 많거든요. 하지만 저처럼 27만 원이라는 특가에 가기엔 아깝지 않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메이골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